워스큐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큐 다음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어김없이 X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죠? 뉴댄스라고 지금 또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굉장히 또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미 뭐 티저 영상도 나왔고 저는 뮤직비디오 이거 공개되자마자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좀 펑키한 사운드예요. 약간 뭐 펑크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신나는데 제가 XG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다? 힙합을 근간으로 음악을 만들지만 어쨌든 힙합이 아닌 장르에서도 뭔가 힙합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거고 굉장히 시원한 곡입니다. 뭐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뭐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굉장히 시원함이 느껴져요. 한국은 지금 이제 뭐 계절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 특이한 이 이상기후 때문에 거의 뭐 10월 초까지는 여름이라고 보는 게 예,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상을 봐야 저희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. 저도 절묘하고 비디오를 보죠. 예,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XG의 New Dance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딱 이런 음악이 캘리 바이브잖아. 오.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. 제가 뭐 언제나 이런 칠 바이브가 있는 곡이라면 너무 환영하거든요. 오. 자, 이 곡 들으면서 딱 인상적인 게 그 줄인 이분의 벌스, 처음 딱 시작할 때 벌스가 너무 생동감 있어서 좋았어. 음악의 전개 방식이나 뭐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뭐 다 잘 차려입고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 그냥 칠 바이브로 자연스럽게 그냥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는 게 너무 좋아. 사실 그동안 XG가 좀 하드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좀 힘을 뺀 음악들도 필요하죠. 사실 좀 이렇게 시원한 분위기 바이브의 곡들이 좀 필요했어. 제가 얘기했잖아요. 개인적인 취향은 죄다 다 칠 바이브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악만 들었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곡들을 좋아한다.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한국 더위가 너무 장난이 아니야. 그냥 비 오는 날씨면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. 전혀 아니에요. 습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더운 거는 매한가지인 거든. 아, 되게 시원해서 좋다. 아하. 나 이런 절지 패션 좋아. 아, 나 요즘에 그 한국에 블러코어라 그래서 다 축구 절지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저는 하키 절지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. 아, 저 이 브릿지 파트 너무 좋았어. 이 목소리 있잖아요. 두 보컬 목소리가 예, 제가 옛날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뭐지? 일본 R&B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났었어. 너무 좋아. 에이. 확실히 이 그룹은 가창도 가창인데 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. 아, 사실 여름 겨냥한 노래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곡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.
이렇게 한 번은 힘을 빼는 곡이 있어야 돼. 그게 필요하죠. XG는 그동안 제가 또 워낙 그런 하드한 음악들도 좋아하긴 했어가지고 나오는 음악들마다 와 너무 좋다 미쳤다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 번은 또 칠 바이브로 이어가는 곡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. 아이돌 음악을 그렇게 막 많이 듣지는 않지만 제가 그나마 관심 갖는 곡들은 또 아이돌 음악 치고는 성숙한 음악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벌스를 듣는 데 있어서도 좀 매력적으로 들려지는 벌스들이 있잖아요. XG는 그랬어. 우리는 되게 어려 막 이런 것만 약간 강조하는 그런 느낌 말고 되게 음악적으로도 좀 뭔가 성숙한 느낌을 보여주는 퀄리티 좀 그런 영역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가수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 한국으로 예를 치면 뭐 빅뱅 같은 그룹을 좋아했던 것도 있고 요즘에 뉴진스도 너무 좋거든요. 사실 뉴진스 음악 딱 들어도 퀄리티 장난 아니다 미쳤다 막 절지클럽 갖고 오고 막 UK 게러지 막 갖고 오고 막 실험적인 음악을 아이돌 음악에 다 입히는데 퀄리티는 되게 좋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XG는 또 다른 영역에서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만드는데 그동안 제가 다른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타 아이돌들이 보여줬던 뭔가 힙합을 표현하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어설펐던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예 각 잡고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멋있었고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거였는데 XG는 이렇게 댄서블한 음악에서도 뭔가 랩을 기반으로 역시나 벌스들을 다 채워갔던 것도 너무 좋았고 그동안 너무 강한 곡들이 많았잖아요. 칠 바이브가 있는 곡들 그냥 저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 지금 뭐 8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아 제가 봤을 때 9월도 이기세면은 장난 아니게 더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저나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,